이번에는 TPS를 제가 이제 교환할 건데 TPS는 요겁니다. 스로틀 밸브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스로틀 밸브 열리는 그거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TPS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교환하기 쉽게 하려면 그냥 이 결론은 교환하기 쉽게 하려면 스로틀 밸브 뭉치를 다 제거를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사진에 있는 요렇게 볼트 두 개를 풀고 빼서 조립은 이제 역으로 한다라는 뜻인데, 네, 이거를 제거해서 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뭐 어떤 주의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스로틀 밸브 뭉치를 제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것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서고요. 요건 이제 ISA 밸브 아까 저희가 교환한 거고, 이따가 이제 TPS를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ISA 밸브는 요거 가는 거고, TPS는 그 뒤에 붙어 있는 요거예요. 요놈. 예.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 뭉치를 제거해서 교환하면 더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요것만 빼고 요걸 한번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스로틀 밸브 이런 곳은 혹시 뭐가 들어갈까 봐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자, 요게 풀었는데 요게 구, 요게 신입니다. 자, 이게 열려져 있는 돌아가 있는 각도가 얼추 비슷하죠? 예, 이대로 끼우면 될것 같아요. 이대로 뒤에 전선 꽂는 것도 같고요. 예, 새 거를 끼워 보겠습니다. 우와, 더럽다, 더러워. 이게 보시면 구조가, 자, 거울로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악셀을 밟으면, 예, 같이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TPS 이 요것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이그 정보를 요걸로 통해서 ECU로 가게 되는 거죠. 요게 왔다 갔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지금 보이시죠? 저기 돌아가는 게. 지금 청소한다고 했는데, 진짜 오래돼서 잘안 지워지네요, 저게. 아까 설명서에 이 스로틀 발이 이 통째로 뜯어서 교환하는 것이 쉽다라고 나와 있는 게그 이유가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거울을 보고 더 청소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뭐 조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청소를 좀더 먼저 하고요. 네, 다 청소했습니다. 보이시나? 네, 깨끗하게 보이죠? 예. 네, 요거 네, 다 청소했습니다. 이제 조립. 아우, 덥습니다. TPS를 갈고 TPS 요놈이죠, 요놈. 네, 여기 TPS를 갈고 시험 운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여 주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헐거워졌을 수도 있으니까. 자, TPS의 기능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케이블을 당겼을 때 스로틀 밸브가 열림으로 인해서 이 TPS가 같이 돌아가는 축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셨죠? 그 TPS의 기능은 스로틀 밸브가
열고 닫히고 얼만큼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서 얘가 같이 돌아가면서 인식을 해서 ECU에다가 전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ECU는 그 스로틀 밸브가 얼만큼 열린가 닫힌가에 따른 그 지시를 각뭐 점화계통, 미션, 연료 분사 쪽, 그다음에 흡입 공기 쪽이 모든 각각 부서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만큼 열렸으니까 너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열리게 뭐 닫히게 뭐 이렇게 모든 정보를 그렇게 전달을 시킵니다. 그놈이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 놈이 얘예요. 얘가 스로틀 밸브, 얘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서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얘가 고장이 나면 차가 굼뜨거나 정보가 제대로 안 가니까 차가 좀 이상하거나 RPM이 뭐 요동을 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속도도 이상하게 당연히 되겠죠. 그럼 미션을 또 의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요새는 이제 스캔을 딱 찍어보면 고장 코드가 나오니까 쉽지만 이런 옛날 차들은 알아서 교환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TPS 교환한 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